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차를 피해서 항상 길 양쪽으로 다녀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볼까? 네. 저렇게 주차된 차의 앞이나 뒤에서는 절대로 놀지 말 것.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작아서 볼 수가 없대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너희들 선생님이랑 현장학습 나왔구나. 그런데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차량 이동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이분처럼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휠체어로 모셔다가 이렇게 차로 목적지까지 태워드리는 거야. 타니 어머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아, 참 선생님도 훌륭까지야. 너희들, 내가 봉사활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일은 남들 모르게 해야 의미가 있거든. 그건 걱정 마세요. 절대로 안 올릴게요. 뭐라고? 그건 올려달란 뜻이야. 어? 아, 죄송해요. 바로 인터넷에 올릴게요. 저희도요. 자. 에휴, 엄마는 관심을 너무 좋아하셔. 장애인 주차 구역이 꽉 찼네. 항상 자리가 있었는데. 어머머머? 이 차 장애인 주차등도 없잖아. 그럼 저쪽 일반 주차 구역이 돼야지. 네, 여보세요.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셨죠? 차 좀 빼주세요. 내가 왜요? 응? 왜요? 아니, 보니까 장애인 주차증도 없던데 여기에 대시면 과태료 있는 거 아시죠? 과태료?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면 되잖아요. 네? 보면 알겠지만 제 차가 워낙 비싼 차라서 좁아 터진 일반 주차구역에 댔다가 문이라도 콕 찍히면 안 되거든요. 어머머, 기가 막혀서?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전다 여사님 참으세요. 화내면 피부에 해로워요. 그래, 당신이 참아. 그런 얌차들이 어디 한둘이야. 참으라고? 당신 그러고도 경찰이야? 경찰이면 정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잡아가야지. 잡아가다니, 그건 경찰 일이 아니라 구청 일이라고, 구청. 으이구, 답답해. 타나, 어디 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나 좀 도와줘. 알카보. 블록카보. 난 터테라콩. 나 트리콩. 난 브라디쿵. 오늘은 왜 불렀어? 놀아달라고? 아니,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불렀어.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 차가 그 차야. 내가 말한 작전 알겠지? 나보다 더한 심술쟁이가 있다니. 정의를 위해서 알카보시 간다. 모두 잘했어. 칭찬 100만 번. 야, 이게 뭐야. 김비서, 내가 분명히 저기 세워놨는데 내 차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글쎄요. 아우, 이거 들어갈 수도 없잖아. 감히 내 차에 손을 대다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주차하세요. 그렇게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에? 오늘도요? 이번
저번에 보란 듯이 똑같은 차를 두 대나 세워놨다니까. 두 대나요? 정말 이 아저씨가. 설마 차를 옮길까봐 CCTV로 감시까지 하는 건가? 와,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브라키쿵! 저 CCTV 좀 다른 쪽으로 돌려줄래? 그거야 일도 아니지 브라키쿵! 알카봇! 작전 시작! 예! 너희 딱 걸렸어! 임비서, 당장 차도도 끌어내! 네, 알겠습니다! 알카봇, 빨리 달아나! 차도도 잡아라! 뭐해, 안 잡고 빨리 잡아! 쫓! 어딜 가려고? 어라, 운전석에 아무도 없잖아. 브라키콤, 물!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엔진 냉각수가 터진 거 같은데요. 에? 아니 무슨 소리야? 차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야, 잡았다! 제자리 회전! 차가 왜 이래? 이번엔 전기다. 됐어. 차 놓고 이리 와서 숨어. 아이, 차가 저 혼자 돌아다니더니 전기까지 오고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정신 차려, 정신! 이제 다른 데 가서 주차하세요. 오, 거기에 세우려고요? 진짜 너무하시네. 마하 로드! 마하, 저 아저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데 좀 막아줘. 이거 나와서 소식도 못 전하고 일부터 하네. 소식은 나중에 전하는 걸로 하고. 마, 히, 차. 당신 왜 내 자리에 차 대는 거야? 제가 먼저 왔거든요. 장애인 주차증 없으면 여기 못 대는 거 몰라? 사장님, 저희도 없는데. 내가 없는 거랑 저 차가 없는 거랑 같아. 난 여기 매일 됐고 저 차는 오늘 처음이잖아. 내가 선배라고 선배. 짜증나. 어허, 그쪽에 주차하려고요? 어림없죠. 막 점. 차. 응? 아까 그 차잖아.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오늘 왜 이래? 내가 이상한 거야? 저 차가 이상한 거야? 사장님, 그냥 일반 주차구역에 세우시죠.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진작 그러시지.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어? 사장님, 이렇게 주차하시면 뭐가 어때서? 이 정도는 돼야 내 차가 안전하지? 으아, 정말 강적 중에 강적이다. 로드, 저 차 좀 혼내줄래? 알았어, 나한테 맡겨. 로드, 자석의 힘! 사장님, 왜 뒤로 가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차가 저절로 가는 거야! 왜 남의 차를 박는 거예요? 그게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도망가자! 자석의 힘! 사장님, 자꾸 왜 그러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잘 봐! 사라지라!
자석의 힘! 자석의 힘! 사장님, 이 주차장에 귀신이 있나봐요. 귀신? 아, 네. 주차를 제대로 안 하면 혼내주는 귀신이요. 세상에 그런 귀신이 어딨어? 이번엔 제대로 주차해보세요. 아, 그래. 거참, 진짜로 주차장에 귀신이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양심 주차하세요. 양심 주차하세요. 혹시 양심 주차라는 소리 안 들리세요? 글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다행이다. 오늘은 자리가 있네. 어머머, 저 차 왜 저기 있어? 절대 안 비킬 것 같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공룡 박람회에서 생긴 일. 오랜만에 통닭 먹었다니 맛있다. 오빠, 너 혼자 통닭 먹었어? 나도 좋아하는 거 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혼자 먹었지롱. 너 약올날 거 생각하니까 어찌나 맛있단지. 아우, 얄미워. 그렇다면 이거나 받아라. 꼬락! 얼른이요! 뼈다귀가 살아났네. 이왕이면 살도 생기게 해주지. 계속 먹을 수 있게. 가라, 뼈다귀 닭. 내가 만든 뼛속까지 살아나는 광선총이? 참나! 그런 걸 왜 만들었어? 닭뼈들한테 보복당할 일이 있니? 가만, 뼛속까지 살아난다고?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놀아줘, 놀아줘! 나중에... 놀아줘.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에너지 펑펑 파워. 알았어, 놀아줄게. 너무 잘다. 우리 놀 거면 알카봇도 같이 부를까? 알카봇? 그러면 더 좋지. 우리랑 놀자, 알카봇! 슬로카봇! 티라쿵, 왔어요! 난 브라키쿵. 티라쿵, 브라키쿵! 엉토킹이 심심하다고 같이 놀자는데? 티라, 노는 거? 좋지! 뭐하고 놀 거야? 그건 아직! 지금부터 생각하려고. 그럼 나도 생각하는 거 도와줄게. 나도 생각. 너 이제 아는 거야? 우와,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 있다더니 여기 그런 알카봇이 둘이나 있네? 티라쿵, 일어나! 티라? 아유. 공룡 박람회? 엉터킹! 여기 가서 놀자! 나 큰 공룡들 보고 싶어! 공룡? 나도 보고 싶다! 안 돼! 갔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안 들키면 되지! 가자! 가자! 안 가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이 말썽꾸러기들! 그나저나 가도 괜찮을까? 정말 멋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 응, 빨리 큰 공룡 보고 싶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대신 아까 약속한 대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응, 걱정 마.
사람이 오면 꼼짝 말고 그대로 있는 거야? 다시 가볼까? 야! 그쪽이 아니야! 미안해. 너무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저거 프로팔레이드! 다 왔어! 자, 너희가 야. 보고 싶어하는 커다란 공룡이다! 우와. 얘들아! 우리 같이 놀래? 그래, 놀아줘. 에휴, 그건 모형이야, 모형. 그래.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룡 박람회 명물 공룡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악기를 주름잡던 공룡들 신나는 춤을 부탁해요. 아, 안 돼! 가지 마! 그것도 가짜란 말이야! 야! 야!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들키겠다! 야! 오히려 좋아하는데? 우리 박물관에 저런 게 있었나? 아, 새로 공룡 로봇이 온다더니 쟤들인가 보네. 신나게 즐기는 거야! 키쿵! 키쿵! 최고! 오빠, 저기는 아주 신나는데? 그렇다면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 나와라, 여당이 공룡! 골드렉스가 얼어버렸어! 히라콩이 도와줄게! 나도! 히라!
나까지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잘 덮가보는구나. 빙하기 입김 발사! 여 녀석들이 다시 발사! 나기 공부! 빨리! 입이 안 벌어지잖아! 그렇다면 뼈다귀 미사일 발사! 도망갈 거면서 텀비기는 어디서 덤벼? 어? 쟤네들 왜 이리 와? 오지마! 오지마! 넣어야지. 올드렉스 부탁 좀 해도 될까? 우리도 박람회장까지 누가 빨리 가나 경주할까? 하나, 둘, 셋! 먼저 출발하는 게 어딨어? 거기서! 괜찮아. 난 어차피 늘려서 꿀게. 냄새가 고약해요. 사람은 눈으로 정보를 많이 얻지만 개들은 코로 정보를 많이 얻어. 그래서 산책할 때 강아지들이 계속 냄새를 맡는 건 누가 왔다 갔나, 누가 아침에 뭘 먹었나 하고 친구들 소식을 알려는 거래. 아, 선생님! 어? 사람 중에도 개코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머, 누구? 황장군이요. 소풍 갔을 때 냄새로 누가 어떤 도시락을 싸왔는지 다 맞췄다니까요. 그거야 보통이죠. 오늘 학교 급식이 뭔지 맞춰볼까요? 오늘은 닭강정에 된장국. 어머머, 맞았어. 그리고 미트볼 스파게티에. 이 냄새는 뭔데? 맛있는 냄새야? 아니,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이건 진짜 고약한 냄새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럴 리가. 오늘 냄새 나는 음식은 없는데. 나도 냄새 난다. 나도. 괴로워. 지금 학교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고 있으니 학생들은 즉시 코를 막고 교실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아우 냄새. 어린 여러분, 저희 소방관 아저씨들이 냄새의 원인을 조사해서 없앨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역시 소방관 아저씨들 최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산소 마스크도 뚫고 들어와요. 그래도 그렇지. 그깟 냄새를 못 참고 이 호들갑이야? 아, 그럼 직접 맡아보세요.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아우, 냄새! 아우, 괴롭다! 선생님, 이러다 교실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렇다면... 나 좀 도와줘! 알카봇! 해줄 테니까 부탁 좀 들어줘. 냄새 고약해.
난 이런 냄새 싫어. 그냥 나갈래. 안 돼. 자탄 도와주고 칭찬받아야지. 냄새가 나서 알아보러 들어갔는데 소식이 끊겼어. 난 무서워. 잔소리 말고 따라와. 친구들이 위험하다잖아. 트리콩! 모스콩! 괜찮아. 난 냄새가 싫다니까. 정신 차려봐. 누가 이랬어? 저 책상 뒤에 검은 털에 등에는 하얀 주머니가 있는 괴물이 있어. 그리고 엉덩이에서 냄새나는 물을 막 쏴. 검은 털에 하얀 주머니, 엉덩이에서 냄새라면? 스컹크잖아! 스컹크? 스컹크라면 큰일이네. 냄새가 정말 지독하다는데. 걱정 마. 내가 밖으로 쫓아버릴게. 따라와, 브라키콩. 책상 위로 날아오른 다음 위에서 공격을. 아, 들켰다. 도망가자. 고테라콩 살려. 고테라콩, 내가 구해줄게. 아이, 냄새 숨도 못 쉬겠다. 잠깐만 잡아. 브라키콩 몰. 안 돼! 물은 쏘지 마! 스컹크가 쏜 액체는 물에 닿으면 냄새가 더 독해진대! 아, 착한 말대로 냄새가 더 강해졌어! 괴롭다! 나 화났어!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공격이다! 맞아, 하자! 당하는 거 싫어! 복수할 거야. 설마 너희 스컹크한테 전기나 불을 쏘려고? 그건 안 돼. 스컹크 다친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건... 아!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눈에는 눈, 얘는 이. 하나, 둘, 셋! 좋아, 우리도 하자. 아! 한 번 더. 하이. 나보다 더 엄청나다. 이건 발냄새랑 겨드랑이 냄새가 섞인 것 같다. 숨을 못 쉬겠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피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모두 피하세요. 이건 또 무슨 냄새야? 미안, 내 방귀 냄새. 우리 것도 섞여있어. 스컹크 냄새도 모자라 너희까지? 우리는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 불만도 참 많아. 그러면 직접 쫓아내든가. 어? 스컹크 온다. 조심해.
억울하겠걸! 너 알았어! 우리 편이 더 무서워. 너희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이 나라에 사는 동물도 아니라며. 아, 그랬구나. 잣잣! 이 친구들은 애완용으로 외국에서 왔는데 사람이랑 같이 살려면 수술로 액체를 뽑는 항문샘을 없애야 한대. 그런데 수술받은 후에 사람들한테 버려지면 자기들은 싸울 무기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받기 전에 도망쳐서 여기로 온 거래. 그렇구나. 미안하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서 살 수는 없고. 아, 그래!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해줘. 엄마궁! 이 친구들은 스컹크 삼형제인데 앞으로 이 뒷산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잘 좀 보살펴줘. 여기 동물 친구들은 다 사이가 좋으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곰한테 말하고. 학교는 미안해서 어떡하냐는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세계에서 가장 수리 잘하는 전문가들을 불렀으니까. 하나, 둘, 셋. 덕질을 하고 낯살을 조이고 망치질을 하고 구멍을 뚫고 전선을 자르고 기름칠을 하고. 기독하다. 이런 냄새 처음이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엔지니어 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맡은 일은 해야 한다. 자, 모두 일어나서 바닷가 벽을 뜯어내고 새로운 벽으로 갈아 끼운 다음 냄새 먹는 페인트를 칠한다. 실시! 실시! 알카봇들과 엔지니어 크루 덕분에 스컹크 소동은 끝이 나고 학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전거는 재미있어! 장군이는 왜 안 오는 거야? 바라봐라, 바라봐! 어디서 났어? 내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아빠가 사주셨지. 장군아, 나 이거 타봐도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수지니까 특별히 타게 해줄게. 우와, 고마워 황장군. 장군아, 나는? 넌 안 돼. 어제 학교에서 빵 혼자 다 먹었잖아.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 아, 그래? 이거라도 먹을래? 에이 참,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네가 초콜릿 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린 친구니까 타게 해주는 거야. 고마워 장군아, 역시 우린 친구야. 네, 엄마. 아, 네, 그럴게요. 엄마가 밥 먹으러 빨리 오래. 미안. 어? 나중에 보자. 왕장군, 이러는 게 어딨어. 꾹꾹꾹꾹. 지원하세요, 손님. 네, 우리 엉터킹 원장님 솜씨가 최고라니까요. 어? 엄마, 아빠, 저 자전거 사주세요. 이야, 우리 탄이 자전거 타고 싶구나. 아빠랑 같이 자전거로 전국 일주 한번 할까? 네! 전국 일주도 하고 세계 일주도 해요! 알았어! 당장 사러 가자! 안 돼! 응? 이번 달은 돈 없어!
마사지 받으러 갈 돈도 없어서 엉터킹한테 대충대충 마사지 받는 거 안 보이니? 대충대충? 손님, 아까는 저한테 최고라고. 아무튼 안 되니까 더 이상 조를 생각하지도 마. 택배 왔습니다. 우와, 자전거다! 이게 웬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마트 경품 행사에 응모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됐지 뭐야. 내가 원래 행운의 사나이잖아. 어쩜 경품 당첨이라니. 다니는 좋겠네. 네! 진짜 진짜 좋아요. 아빠 최고! 위험한 데서 타면 안 된다. 네! 당신 액자 뒤에 숨겨놓은 비상금 없어졌던데? 아니 그걸 어떻게? 됐어. 하여튼 애한테는 끔찍하다니까. 이런 아빠 마음 탄이가 알아주려나? 모르면 어때? 탄이가 기뻐하면 됐지 뭐. 그나저나 우리 아들 자전거 탈 줄 알든가? 드디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차 탄 자전거 출발! 다시 한번 출발! 된다! 된다! 수지는 쉽게 타던데 난 왜 이렇게 어렵지? 아 맞아! 알카부터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나를 도와줘! 알카부! 얘들아, 오늘은 아니 이것은 뭐에 쓰는 물건이지? 그건 자전거라는 거야. 타고서 놀면 엄청 재밌다. 타고서 논다고? 그렇다면 와 재밌다. 얘들아, 그러면 자전거 망가져.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처음 타는 거라 자꾸 넘어져서 너희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런 거라면 내가 해줄게. 정말? 스밀러쿵 최고! 스밀러쿵 간다. 차탄 자전거 출발! 나한테 맞춰! 스밀러쿵! 미안, 너무 세게 밀었나 봐. 자신만만하길래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됐고, 뒤에서 안 넘어지게 잡아주기나 해. 디라, 잡는 거라면 내가 해줄게. 디라, 디라. 디라, 디라. 티라쿵은 발이 짧고 부테라쿵은 아예 발이 없고. 아, 이러면 되겠다. 어린이 자전거엔 보조 바퀴를 달아주거든. 너희들이 이걸 잡고 옆에서 같이 뛰면 될 것 같아. 우와, 재밌겠다. 그럼 알카봇 보조 바퀴 작전 시작. 우와, 성공이다!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재밌어! 천천히 달려! 나도 같이 가! 잠깐, 이제 놔도 돼? 안 돼!
모돌이 힘들어. 스밀라쿵. 응? 하나, 둘, 셋. 더 빨리 달려. 어? 어? 언제 났어? 우와.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거야. 그래, 하루 종일 연습했잖아. 하지만! 정말이네! 안 넘어진다! 야호! 우리도 같이 놀자! 재밌다! 나 자전거 도사가 된 것 같아! 우리 밖으로 나가서 타볼까? 우와, 신난다!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빠른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어떤 일이지? 사실은... 뭐라고? 오늘 처음 자전거를 배웠다면서 내리막길에서 탔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서 욕심을 부렸어. 하, 참나. 대신 약속해. 앞으로 자전거는 안전한 곳에서만 타겠다고. 알았어, 약속할게. 간다! 갑옷 크루 엔지니어 팀! 차탄의 자전거를 고친다! 임무 시작! 아이언트 최고! 갑옷 크루 최고! 당연히 알카봇도 최고! 최고! 최고지!